퀸즐리 정도는 전담일지는 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엘레나를 랩업 시키고 얘를 전담 주고 퀸즐리를 은하수 전담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엘레나가 이번에 아마 등급이 올릴 걸. 내가 이제 엄청 일 많이 시켰는데. 좋은 건 비싸. 맞아요. 인생의 진리. 제가 인생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한 다른 사람의 한 3분의 1 살았지만 평생 사는 거에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 그나마 돈은 배신은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게 항상 있지만 그거를 가장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돈이다. 비싸면 비싼 값을 하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생의 진리 같아. 좋은 거 가르친다 방송에서. 좋은 거 가르친다. 참 좋은 거 가르친다. 뭔 얘기야 지금.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코드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컬링이 우리가 나라가 지고 있네요. 5대1로. 자, 요거 심판세만 딱 캐고 우리는 퇴근합시다. 겨겨겨겨겨겨겨. 아, 심판세는 그러고 보니까 해자세야. 알레프 무기랑 방어구 주면서. 어? 이거 얼마 안 해. 130, 111. 그치? 착해, 착해. 탈출도 잘 안 해. 두 명 죽였는데. 어디 보자. 아네스타샤. 엘레나가 5렙 됐어. 정의만 올리면 되겠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번 넷자흐? 넷자흐, 아, 넷자흐 전에 골라야 되겠네. 나무는 베푼 만큼 돌려받을 뿐이죠. 기도는 언제나 예배자의 영원한 절망으로 끝이 났다. 어, 귀찮으면 날라봐. 안 한다니까. 시간이 되면 우렁찬 기척 소리와 함께 기척을 지나간다. 둘 중 하나 골라야 되겠네. 기도는 언제나 예배자의 영원한 절망으로 끝이 났다. 나무. 나무는 베푼 만큼 돌려받았을 뿐이죠. 나무로 가자. 나무. 뭐 79, 80이네요. 한 개 차인데? 한 끗 차인데? 79번, 80번. 이 뒤에 번호도 뭔가 있나? 등급이?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붙인 건가? 뭐 할까? 3? 3 안 한다 했어. 귀찮은 안 할 거야. 귀찮대요, 귀찮아오면. 1번 가자! 1번 떡상 갈까? 712003님이 트위치 팔로우 하셨습니다. 712003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번호는 만든 순서예요. 랜덤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세고, 뭐, 첫 번째 만들었다고 세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 제작사가 만든 순서인가 보다, 그치? 아니면 이 게임 설정으로 따지면, A가, X가 만든 그런 거고. 나무 위험해? 나무가 뭘까? 궁금한데? 나무가 궁금한데? 이건 별로 안 궁금하고? 나무 가자. 뭐 우리가 위험할 게 있어요 이제? 회사에 이제 모든 업무를 파악했는데? 쫄지 마요, 쫄지 마.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디 항상 처음에 어려운 것 뿐이야. 일에 익숙해지면 눈 감고도 하는 거지. 그게 회사 생활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막을 내리지 못할 연극을 준비한 채 매듭 속에 묶어놓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뭐냐면 구어체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쓰는 언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책을 보는 것 같아. 책. 이런 게 좀 말 딱 눈에 딱 안 들어오잖아. 뭔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저는 설계자인 당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처음으로 저 의지를 가지게 되어 합당할 것일까? 이런 말을 누가 쓰냐? AI라 쓰나 얘는? 몰라. 내가 좀 그런 거에 민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나는 합의 없는 세월 동안 그대의 관을 지키며 저절에서 못갈 이들을 위한 봉헌을 한단다. 비나네요, 비나. 일찍어는 한번 경계가 허물어졌던 자란다. 에고를 추천 일을 맡고 있었지. 우물을 들여다본 제품은 조금 있었고, 엔기팔린 처리지 팔고 있었어. 엔기팔린이 뭐 약물이던데? 그래서 나는 이게 신기한 게 기계가 왜, 이제 기계로 밝혀진 애들은 왜 엔기팔린을 먹나 했더니 엔기팔린을 먹으면 또 기계는 녹슨대요. 녹슨대요. 그래서 기계가 먹는 그걸 설정이 있더라고요. 아까 넷자가 좀 그런 걸 많이 먹는 애 아니었어? 그 남자? 뭐야, 미쳤는데? 쓰러진 이유는? 어째서 멀쩡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건 얘기한 것도 본 모습을 보면은 막 자살하고 막 그래. 그것에 나오는 그것도 그것에 나오는 그 이도 무시무시한 존재. 그런 설정이 되게 유명한 게 그거죠. 그 뭐야? 러브크래프트라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악마는 아니고 무슨 괴물 같은 무슨 고대 신 고대 원 에이션트 원뭐 이런 네 러브크래프트 소설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본 모습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미쳐버리는 네 환상치들에게 부여받는 기프트는 말 그대로 선물한다. 에고보다 미약하지만 그들에게 얽힌 자아의 부속품을 부여받는 것이지.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한단다. 여러 자아의 부속품을 부여받는 것은 자신의 색이 얽혀진다는 것이니까 말이야. 에고 기프트 총 4개 이상 보유한 직원이 한 명. 나 있잖아. 열심히 노가다한 보람이 있네. 크툴루시나. 맞아. 크툴루시나. 크툴루신 설정들이 다 그런 게 많죠. 거기서 다 근본은 거기서 온 거예요. 발렌타인데이니까 러브크래프트 소설 읽으면 되겠죠. 사랑에 대해 얘기해주는 러브크래프트. 진짜 속기 딱 좋아. 러브크래프트.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읽을 만한 소설. 자, 연구제안서. 에고 수복. 직원 사망 시25% 확률로 에고 장비였어. 와, 좋다. 재추출. 선택한 화상체들 다시 한번 갱신 가능. 이것도 좋은데? 에고 기프트 획득 확률 증가. 이것도 좋다. 다 좋네. 진짜로 그렇게 팔았어요, 실제로. 예, 황금가지에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이제 그때 산건 아니지만 봤어요. 재추출하자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뭘 쓰나? 총알 같은 걸 써서 다시 한번 하나? 하긴 사망했을 때 회수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직원이 더 인력이 중요한 거지. 우리 회사는 사람이 먼저거든. 사람이 중요한 거지. 에고 장비는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우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고. 기프트에 어차피 확률이고. 이거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다. 한번 인스탈할 수 있어. 써봐야 되겠는데. 얘가 문제다. 빨리 추출해야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시켰죠? 세피라 코어 억제 오늘 합시다. 넷자흐. 직원들 회복에 이상이 감지됨.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안전팀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알레나가 EX가 아직 안 됐죠. 이제는 좀 포인트가 남기 시작했는데 칸즐리 칸즐리 맥심 맥심 5레벨 그냥 이거 5레벨은 4레벨이나 5레벨은 레벨업 하지 말고 3레벨만 레벨업 시킵시다. 왜냐면 아까워요 포인트가. 3레벨을 4레벨만 올려도 되게 좋거든. 얘들은 이제 일하다 보면 올라가. 요 정도로 요 정도만 합시다. 에고는 뭐 달아줄 거 있나? 마타는 안 할 거고 소리 조각을 이제 좀 좋은 애들한테 톤 빼고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진짜 그 우리 그 방으로 들어가도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벨라 좋은 거 얘기. 아 벌목도끼. 벌목도끼 무섭다. 한번 장착해 볼까요 벌목도끼? 무시무시한데. 여기서 뭐가 제일 좋지? 아 근데 이거. 다 장단이 있네. 특수 능력이 있나? 어, 특수 능력. 제압 시 이동 속도 상승. 인스트 티아는 없고. 포자는 너무 좋았어. 흉터는 무기 장착한 50%도 50%. 아, 흉터는. 50% 이하로 떨어지면 공격이 증가하는데 공격시 직원도 피해 입는구나. 조심써야겠다. 몰랐어. 이제 알았네. 비명세계는 50% 확률로 정신요구 감소. 용기지혜가 3등급 미만이면 장착하면 안 되겠네. 서디는 무기 맞으면 이동속도 3초간. 어, 좀 다 이것도 좋네. 구멍바닥을 빼고 맥심을 빼고 맥심을 이걸 달아줘야겠다. 맥심. 갑시다. 아 이것도 눈뽕인데? 아이 젠장. 이거 새로 나온 애지. 도구. 도구인데 뭐 큰일 있겠어? 이제 고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을 캐야 되나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너무 위험한데? 회복이 안 되는데 제가 탈출하면 망하는 거잖아.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하고 회복이 안 되니까 피해가 좀 안 있는 걸로 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치? 폭주 뜬다면 늦는데 맞아. 폭주 뜰 때 넣으면 되겠죠. 굿. 폭주 뜨면 안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 이거 못 넣겠는데, 그러면. 레테시아를 먼저. 매우 높음 위주로 해야겠다.
높음이나 매우 높음. 까다롭네. 어렵긴 어렵네. 쉽진 않다. 회복이 안 된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레테시아랑 눈의 여왕만 레테시아랑 눈의 여왕만 해야 되나? 걔네 둘만 계속 돌려야 되나요? 은하수 아이랑? 진짜 회복이 안 돼요. 누구 입을 찢어줄까? 진짜 회복이 안 되네. 맙소사. 그러면 절협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얘가 내 짜흐? 절협을 좀 돌려야 되겠는데? 놀면 안 돼. 어차피 놀면 안, 놀면 의미가 없잖아. 캐야지. 그죠? 한번 캐고 피를 나 달게 한 다음에 딴 일을 하는. 바라바라밤밤. 은하수 아이를 3교대 돌려야겠네요. 3교대 전복 간다. 오, 좋아. 해리가 고생하고 있어요. 자, 싸울 때 그럼 피도 회복 안 하잖아. 와, 조심해야겠다. 운이 있어야 되겠는데? 좋은 거 떠야 되겠는데? 잠깐, 은하수 아이 회복도 안 돼요? 은하수 아이 회복시켜주는 거 붙여주잖아. 이거 안 되나? 잠깐만. 안 되는데. 야, 이씨. 아, 야, 내 짜가 이럴 권한이 있어? 니가 무슨 권리로 나한테, 어? 내 짜가 여기 회복실이 안 되는 거는 이해하지만, 씨, 환상체로 회복하는 거는 환상체가 주는 우리에게 선물인데 말이야. 니가 무슨 권리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씨. 더러운 놈아. 더러운 내 짜. 재수없네요. 아, 늙은 년이 벌써 고독. 스폰은 알려주지 마세요. 스폰은 알려줘도 됩니다. 아, 너에 대해 심판서에. God damn it. 스폰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팔찌는 필요 없고. 세 군데인데? 하나, 둘, 한 군데 어디지? 아, 벽 보는 여인. 애착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힘들다. 텀. 세계 외곽에서 자라나는 이름없는 거목에서 추천 수액이다. 어? 이거 회복된대. 안 돼, 이것도 안 되겠지? 다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 이거 뭐야. 또 자생 여명이잖아.
아이씨. 자색은 제일 센 건데. 내가 싫어하는 게 자색이야.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어제. 저 보라색. 자색. 저거 터지면 탈출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나와 있다가, 빵 터지면 터진 것만큼 감소시키는 애들 있잖아. 아, 짜증나는데? 큰일 났다. 재수 없는 거 걸렸어. 하필 걸려도. 하늘 높이. 어우, 심판새. 잠깐만, 우리 피 얼마나 남았니? 형석이 아파요. 형석이 아프다. 형석이를 그러면 어차피 회복도 안 되니까 여기에 갖다 놓게요. 왜냐면 여기가 중요해. 여기 탈출하면 안 되고, 여기 탈출하면 안 되고, 여기 탈출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이제 레벨이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4층은, 중층은 괜찮은데, 여기가 상층이 문제거든? 상층에 여기 갖다 놓을게. 상층에 이제 탈출 개체는 이거밖에 없어. 얘들. 마탄은 쏘는 애가 있고, 얘는 꽂힌 애가 있으니까, 이게 좀 짜증나니까, 여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런 방향으로. 아, 진짜 레테시 하나만 믿고 간다, 우리는. 레테시아님만 믿고 간다. 눈의 여왕님이랑. 아우, 이뻐라. 피가 거의 안 깎였네요. 절기는 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프네로 한번 캐자. 매우 높음으로 캐면은 잘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내 자가. 어우, 피 많이 깎였어. 그러면, 반피까지만 혹사시키고, 딴 애로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스웨덴 역설국 5대2. 졌네요. 우리나라, 금메달 따기가 힘들다. 좋아, 좋아요. 노래 좋다, 이 노래도. 노래 가사 좋네. 제가 원하는 건 이제 평시에 있는 노래도 좀 너무 돌려 쓰지 말고, 평범한 이제 아무 이상 없을 때 나오는 노래 같은 것도 좀 개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어. 보컬 거기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좀더 어필할 수 있겠지? 주제가가 있는 거야. 그래도 3월에 정치 출시되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그때 또 할인 행사하고 이러면 또 저번에 채팅방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무궁무진하거든. 나올 수 있는 DLC 같이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패치로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6만 장 팔렸어요. 이게 2만 원인가? 2만 원이면 할인해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2만 원. 할인해서 2만 원이었나? 6만 장이면 1억 12억? 아, 6천 개가 환불됐어? 번역 업체가 통수 쳐서? 통수 친다는 게 뭐지? 번역 업체가 통수 쳤어? 번역을 한다고 그러고 안 했나? 번역이 잘안 됐었나?
6천 장이면 많이 환불된 건데. 6만 장 팔렸는데. 10% 환불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 깎였다, 피. 그 문제가 좀 크다. 10% 환불된 거면, 그치? 아, 번역을 영어로 했는데, 아, 번역이 이상해서 환불을 했구나. 아, 여명 나온다. 잠깐, 여기 들어가면 여명 나오고. 근데 번역하기 좀 어렵긴 어려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어체가 잘 없어서. 일반 한국말도 어려운데. 오죽하겠어요? 클릭이 안 되지. 빠른 제압 갑시다. 아니, 왜 클릭이 안 돼요? 뭐야? 빨리 제압해야 돼. 얘가 잡고 요거 잡고. 내가 형석을 여기다 놨지롱. 화면이 좀 일그러져가지고 이게 잘 안되는 것 같다. 클릭이. 제어리 위험한데? 블랙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제압시켰다가. 딴청해서 불러오죠. 요거는 밑에 층은 다 됐고. 아, 또 자색 정오야. 아이씨. 큰일 났네. 저번에 왜 자색 정오에 전멸했잖아. 비석 나오는 거죠?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제 자면서 복귀했다니까. 큰일 났네. 빨리 죽여. 아, 죽여도 죽이자. 어쩔 수 없다. 됐다. 끝. 어디 보자. 아, 자색 정오야. 재석 없지? 자색 정오가 더 나을 수도 있지. 피하기만 피해서 비석 떨어지는 것만 피해서 패면 되니까. 어? 엔젤라 피가 찼어. 엘레나. 뭐지? 어? 아, 이거 지나면 차는구나. 폭주하면 차네. 어, 그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아, 폭주하면 차는구나. 아, 피가 도로 찼어요. 알았어. I get it. I understand. 하면 차는구나.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이거면 진짜 양심 없는 거지, 그렇지? 끝까지 디버프면. 근데 다행이네요. 차니까. 근데 번역 업체가 이렇게 통수 칠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진짜. 그죠? 돈 내고 번역한다는 사람인데 번역을 어느 수준으로 했길래 번역기 돌렸나? 어느 수준에 있길래 영업